첨단 과학기술 시대 로봇의 다양한 핵심 주요 기술이 집약적으로 노벽되어 있는 자작 DIY 수중 항원장치 수비드 머신의 활용과 등등해서 완전 맛있는 아주 완벽하게 멋진 스테이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제가 만든 영상 아니에요? 자, 고기는 52도에서 70도까지 레어에서 웰던까지 그 단백질의 그 온도에 따라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56도쯤이면 여러분들 미디엄 레어 좋아하시죠? 많이 시키죠, 미디엄 레어. 그리고 56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죠? 고기를 진공 포장을 한 다음에 물에 넣어놔요, 56도 불에. 그러면 고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미디엄 웰던, 미디엄 레어로 다 익어버려요. 미디엄 레어로 다 익어버리고 그게 한 이 정도 두께면 한 1시간 40분 정도면 전부 다 익어버려요. 그러니까 정확한 굽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장비가 있고요. 네. 그렇죠. 영상을 보면 딱 느낌이 나요. 점점 더 익어가죠. 익어갈수록 약간 핑크빛에서 갈색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머신이 있고요. 이렇게 세팅을 해서 진공 포장을 하고 실은 진공 포장기가 따로 있는데 진공 포장기가 없다면 지퍼락 있죠? 이렇게 빨대 넣고 쑥 끈에 단 다음에 끝까지 빨아서 쑥 닫으면 진공 포장의 효과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빨대만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불에 지었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꺼내서 이렇게 겉만 살짝 지지면 됩니다. 안에 다 익었습니다. 원래 이걸 밥 먹기 직전에 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버터와 백내향을 이용해서 이렇게 버터를 좀 끓여갖고 베이스팅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그럼 버터의 향미와 그게 소금도가 녹아 들어가고 이제 약간 후추와 딱 그러면은 고기가 전체적으로 똑같은 굽기로 익혀있죠. 끝만 바삭하게 익혀있고.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찾아봤는데 수비드 머신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막 필기를 해가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서 히팅 머신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뭐 디지털 서비스터가 있어야 되고 이건 전체 수류기가 있어야 되고 하고 그런 거를 찾아가 만들면 되겠다 이런 거 쭉 샀고 그래서 뭐 템퍼러처 컨트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딱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네, 그래서 아까 보신 수비드 머신이 한 50만원 정도 하네요. 하지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저는 히터 사고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로 얘를 껐다 켰다 해야 되고 마이크로 컨트롤 LCD 이런 거 사고 그다음에 수류기 사고 그다음에 욕조 물 담는 그릇 세웠고 총 49,000원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대전에서 오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못 가져왔어요. 근데 2회 때는 제가 이걸 가져와서 좀 이벤트성으로 스피드 머신 스테이크를 조금 만들어볼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잘것 없지만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히터고 여기 서미스터가 불에 연결되어 있고 얘가 불 전체를 녹아시키고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가 얘를 껐다 켜고 저기 LCD로 버튼으로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56도에 탁 맞춰놓고 2시간을 딱 기다렸는데 물이 정확히 56도로 쭉 유지를 했고 고기가 미디엄 레어로 잘 익었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불러다가 제가 이렇게 파티도 하고 고기 구워주고 네, 이런 머신을 만들어봤는데 딱 여기 지금 느낌이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 저거 내가 만들어봐야겠다. 네,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